지금부터 네가 보게 될 장면들은 1000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이야. 중간중간 깨지는 장면이 있더라도 이해해줘. 오래된 부인을 푸는 과정이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오늘은 꼭 이엘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야. 이엘? 아, 샤일.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그러게. 네가 중간계로 내려온 이후로부터 좋지 않은 날이 없었지. 샤일도 참. 처음엔 나 엄청 싫어했으면서. 그땐 그랬지. 하지만 정말 싫었던 게 아니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정말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샤일은 꽤 부드러운 말도 할 줄 알고 많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네요. 다 이엘 덕분이지.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엘, 내가 오늘 널 찾아온 이유는 말인데. 아, 맞아. 무슨 일이에요, 샤이야? 그동안 너에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이 있어. 응? 내 연인이 되어주지 않겠어? 어? 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네가 나의 연인이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저는 좋아요. 나도 샤일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네가 날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나 역시 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역시 난 너무 안 될 운명이었나 봐. 하지만 이엘이 원하는 게 샤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이엘이 원하는 게 곧 내가 원하는 거니까. 네가 행복하면 된 거야. 다녀올게, 이엘.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조심히 다녀와요, 샤일. 알았어. 사랑해. 저도요. 샤일은 저녁쯤에야 올려놔. 빨리 보고 싶다. 깜짝이야. 아이자? 예. 와,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뭐 만들게 있어서. 요즘 샤일이랑은 어때? 잘 지내? 아, 그럼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작은요? 뭐, 난 차차 행복해지겠지. 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오늘 널 찾아온 이유 말인데, 이거. 어? 아이작이 만든 물약이네요? 이번에 새로 만든 회복 물약이야. 한번 테스트 해봐주지 않을래? 아, 네, 좋아요. 어지러워요. 이엘 괜찮아? 약초 하나가 과하게 들어갔나? 회복약 레시피라 건강에 문제가 있진 않을 거야. 어때? 이제 좀 괜찮아?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이작. 힘들면 라칸을 부를까? 회복 마법을 받으면 괜찮을 거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지나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샤일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게 내가 이엘한테 물약 시험 좀 해달라 했을 뿐이야.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한 오해는 마라. 저 샤에? 대체 왜 화난 거예요? 샤에? 언제부터지? 네? 언제부터였나 물었다. 대체 뭘 말하는... 아이작가, 너 말이다. 언제부터 내 눈을 피해 그런 사이가 된 거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실지? 샤이? 감히 날 농락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이엘! 이미 늦은 것 같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어떻게 이엘이 왜... 이자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해를 죽여? 왜? 내가 죽인 건가? 네가 가졌으면 끝까지 행복하게 해줬어야지. 이해를 원하고 이해를 행복하길 내가 원하니까 너에게 말없이 양보했어. 근데 결과가 이런 건가? 대답해, 샤이! 내가 예! 나쁜 자식, 넌 이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어. 미안해. 이해. 내가 내 손으로. 이엘은 신의 아이니 또 어디선가 환생하게 되겠지. 하지만 사랑하던 연인에게 죽었던 기억은 평생 가지고 살게 될 거야. 그것만은 안 돼. 입이 이엘에게 상처를 줬어. 난 하지만 앞으로 살게 될 인생들 역시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기적이야, 넌. 맞아, 난 이기적이야. 하지만 내가 이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 이엘의 기억이잖아. 기억 봉인 마법을 건 거야? 아프고 슬펐던 기억은 이걸로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엘, 다음 생에선 절대 다치게 만들지 않을게.
아직도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조차 없어. 하지만 다음 생에서까지 이엘 앞에 나타날 생각이야? 이엘이 내게 기회를 준다면, 그런다면 그땐 내가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해도 멀리서라도 이엘을 지켜줄 거야.